하이테크한 이미지의 전자식 변속 버튼은 직관적으로 배치되었을 뿐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 실내 공간 활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시동을 끄거나 시동이 걸린 상태에서 시트벨트 해제 및 운전석 도어를 열면 자동으로 피단으로 바뀌어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엔단으로 주차를 하고 싶으면 시동 오프 후 30초 내 브레이크를 밟고 엔단 버튼을 1초간 누르면 됩니다. 전자식 변속 버튼을 적용하면서 높아진 콘솔 상단에는 대용량 수납 콘솔을, 하단에는 대용량 오픈 트레이를 만들어 하일, 핸드백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 버튼이 만들어낸 변화들, 기술에 앞서 고객을 생각했습니다. 컵홀더는 1인당 하나씩도 부족하기 마련이죠. 우리는 총 12개의 컵홀더와 4개의 병홀더를 마련하여 모든 탑승객이 2개씩 넉넉하게 음료수 컵이나 병을 수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일렬 센터 콘솔 상단에는 인출식 컵홀더를 적용하여 컵이 없을 때는 공간을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고, 보조 플랩이 있어 작은 컵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2열에는 센터 콘솔뿐 아니라 양쪽 도어 트림에도 각각 2개씩 컵홀더를 추가했습니다. 도어 트림의 컵홀더는 가장 손을 뻗기 편한 위치에 무릎 공간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꺼내고 넣을 때 걸림없이 자연스럽도록 도어 안쪽의 공간을 정교하게 깎아서 마련했습니다. 3열에도 양 사이드 암레스트에 2개씩 컵홀더가 있어 편리하게 거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모든 자리에서 편리하게 각자의 음료를 즐기세요. 차 안에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할 일은 점점 더 많아졌지만 충전은 그다지 편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자리에서 가장 편리한 위치에 USB 충전 포트를 마련했습니다. 일렬 센터 콘솔 상단 트레이에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와 USB 포트가 있고, 콘솔 하단에 USB 포트나 12V 파워 아울렛에서도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게 트레이드 안쪽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2열 탑승객들은 1열 시트백에 USB 포트와 미니 포켓을 이용하여 거추장스러운 케이블 걸림 없이 스마트폰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3열 탑승객들은 좌우 암레스트에서 편리하게 USB 충전을 할 수 있으며, 11인치 태블릿도 듀얼컵 홀더에 편리하게 거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편리하게 충전하세요. 아웃사이드 미러로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로 인해 주행 중 차선 변경은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우리는 방향 지시등을 켜면 사이드 미러의 카메라가 촬영한 후측방 영상을 클러스터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보다 25도가 더 넓게 보이는 후측방 모니터로 전방을 주시하면서 옆 차선뿐만 아니라 옆옆 차선까지 확인하세요. 후측방 모니터로 더 넓게 보고 더 안전하게 차선 변경하세요.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봄, 가을. 운전석은 더운데 후석은 서늘한 상황.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펠리세이드는 운전석, 조수석, 후석, 3존 독립공조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제 더위를 타는 사람이 에어컨을 켤 때, 추위를 타는 사람은 히터를 켤 수 있게 됐습니다. 추운 날에는 히터 켜고, 스티어링 열선 켜고, 열선 시트 켜느라. 더운 날에는 에어컨 켜고, 통풍 시트 켜느라 번거로우셨죠? 똑똑한 펠리세이드는 시동을 걸면 운전석에 에어컨, 히터, 열선, 통풍 시트, 스티어링 열선을 자동으로 켜줍니다. 실외 온도, 실내 온도, 일사량 측정값을 운전자의 최종 설정 온도와 비교하여 말이죠. 고속도로 운전 중 터널에 들어가면 매연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기 모드로 변경하는 일이 많습니다. 펠리세이드는 내비게이션과 연동하여 터널 진입 7초 전 자동으로 창문을 닫고 내기 순환 모드로 변경한 후 터널을 벗어나면 다시 외기 모드로 전환해줍니다. 당신이 조작하기 전에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스마트한 공조 시스템. 당신을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3열은 앉기 꺼려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앞열의 에어컨이나 히터 바람이 3열까지는 잘 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3열에도 에어벤트를 탑재하여 3열 승객을 배려하였습니다. 한편 직접적인 바람을 싫어하는 고객들을 위하여 우리는 확산형 루프 벤트를 2, 3열에 적용했습니다. 벤트 가운데 집중분사 홀과 가장자리에 디퓨저 홀을 각각 개폐하여 원하는 만큼 바람을 분사시킬 수 있습니다. 더운 여름날 집중분사로 빨리 땀을 식히고 난 다음 디퓨저로 은은하게 시원함을 유지해보세요. 세계 최초의 2, 3열 확산형 루프 벤트. 실내 온도만이 아닌 고객의 체감 온도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3열은 들어가기 힘들고 오래 머물기에도 불편한 공간이었습니다. 펠리세이드는 2열 시트 양쪽에 있는 원터치 워크인 버튼으로 간편하게 2열 시트를 접고 3열 승하차 손잡이를 잡고 편리하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3열은 천장과 바닥을 파서 184cm 키의 성인도 고개를 들고 탈 수 있습니다. 양쪽 벽에 전동 리클라이닝 버튼은 10도까지 조절이 가능하여 장시간 이동 시 확연한 착좌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3열 중앙 시트벨트는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천장에서 내려오며 사용하지 않을 시 깔끔하게 숨길 수 있습니다. 이제 팰리세이드만의 풀타임 3열을 경험해보세요. 3열에도 승객을 편안히 앉히겠다는 현대자동차의 의지를 담아 만들었습니다. 운전자의 목소리는 전방을 향하기에 3열까지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운전 중 뒤를 돌아보고 소리치는 건 위험하고 불편하죠. 우리는 후석 대화 모드를 개발하여 운전자의 목소리를 고감도 스피커로 담아 후석 스피커로 전달하겠습니다. 어느 차 속에서도 잘 들리도록 차속 연동 세팅이 적용되었고, 특히 3열 승객의 머리 높이에 위치한 C필라의 스피커는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들립니다. 운전석에서 음악을 틀면 2, 3열에서 잠을 자거나 통화하는 사람에게는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후석 취침 모드는 후석 스피커들을 완전히 끄고 1열 음량도 7 이하로 자동 제어하여 1열에서는 음악을 즐기면서도 후석에서는 거의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후석에서 직접 공조 조작을 하기 곤란한 상황일 때 팰리세이드는 운전자가 대신 AVN에서 후석 공조를 손쉽게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팰리세이드만의 후석 배려 3총사로 후석 승객을 배려해보세요. 팰리세이드는 트렁크 사이드에 2열과 3열을 접을 수 있는 폴딩 버튼을 배치했습니다. 특히 3열 전동 시트는 운전석 AVN에서도 조작이 가능하며 접는 것뿐만 아니라 펴는 것도 가능합니다. 2열과 3열 시트가 폴드 앤 다이브하면 슈퍼 싱글 사이즈 매트리스도 실을 수 있는 넓고 평평한 공간이 나타납니다. 팰리세이드의 안락한 풀 플랫 공간에서 특별한 추억들을 만드세요. 눈길, 진흙탕, 모래밭과 같은 오프로드는 노면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구동 성능이 요구됩니다. 팰리세이드는 각각의 지형에 따라 4개의 바퀴에 최적의 구동력을 배분할 수 있는 진화된 H트랙, 즉 터레인 모드를 적용하였습니다. 각 바퀴의 회전 속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하나 이상의 바퀴가 슬립하게 되면 앞뒤 바퀴의 구동력 배분 및 좌우 바퀴의 브레이크 제어를 통해 빠르게 미끄러움을 탈출합니다. 통합 주행 모드 다이얼에서 터레인 버튼을 누른 후 회전을 통하여 스노우, 머드, 샌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드 변경 시 즉시 AVN 및 클러스터에 표시함으로써 사용자 직관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각자의 모드 선택 시 약간의 대기 시간을 줘 사용자 오조작 없이 안전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어떤 길에서든 마음 편히 즐겁게 주행하세요. 후석에 어린아이나 애완동물이 방치될 경우 짧은 시간 안에도 위험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2열뿐만 아니라 3열까지 승객이나 애완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찾은 방법은 후석 공간 내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초음파 센서. 우리 연구원들이 어린 자녀들을 직접 태워서 실험해가며 창문이 조금 열려 있어도 오작동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다양한 로직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잦은 워닝으로 성가시지 않도록 뒷문 개폐 조건을 추가하고 시동이 꺼진 후에도 초음파 센서가 24시간 움직임을 감지합니다. 운전석 도어를 열면 클러스터 경고가 뜨고 차량 내 움직임이 감지되면 자동차 혼을 울리며 모바일 텍스트 알람까지 보냅니다. 초음파 방식 후석 승객 알람. 모든 승객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의 작은 배려입니다. 대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후측방 레이더로 접근 차량 감지 시 문을 잠그는 방법을 고려했지만 오히려 탑승자의 탈출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은 방법은 전자식 차일드락과 후측방 레이더의 연동. 운전자가 버튼으로 편리하게 잠금 해제를 할 수 있는 전자식 차일드락에 후측방 차량 접근 시 해제 방지 및 경고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전자식 차일드락과 무관하게 기능 오프 시에도 후석 동승자가 도어를 열었을 때 경보음이 발생하도록 하여 더욱 개문 사고에 신경 썼습니다. 돌발 사태에 대비해 레이더는 시동이 꺼진 후에도 10분간 작동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전자식 차일드락 연동 안전하차 보조. 어떤 상황에서도 고객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